그분이 한국에 내한했을 때 무조건 스컬을 불러요. 오. 같이 반말리 아들들이랑 투어 다니고. 한국의 반말리는 누구예요? 스컬이죠. 스컬. 네. 스컬이 생각한 한국의 반말리는 누구예요? 저죠. 이런 자신감 있어요. 사실 제가 음악 고등학교 때 처음 레게 시작한 게 반말리 음악을 듣고 네.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제 꿈의 반을 이룬 게 저는 반말리 가족들과 그 친구들이 저를 한 번이라도 만나나 볼 수 있을까, 저 사람들을. 저는 그냥 도남동에서 그냥 혼자 레게를 하던 사람이니까. 그런데 막상 가서 했는데 좋아해 주시고 또 같이 공연도 하고 하면서 사실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. 그냥 저희 어머니도 성진이 너는 굉장히 평범한 아이였는데 가끔씩 보면은 내 아들이 지금 어쩌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예, 이렇게 됐니라고 좋은 쪽으로 예. 어떻게 도남동에서 레게를 할 생각을 했고 사실 예. 반말리 아들이랑 공연을 같이 하고 하는데 예. 하하씨랑 이제 한단 말이에요. 예. 아니 지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. 왜냐면 이미지만 착해. 하하씨가 차 MC의 보통 했잖아요. 내기 아니야. 네. 네. 사실 이렇게 떨어져서 봤을 때는 그냥 레게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상업적으로 예 아무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라는 뭐 의구심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멀리서 봤을 때 아 진짜 좋아하는 거 맞죠? 뭐 이렇게도 했었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하하가 하루하루 늘어가는 게 깜짝깜짝 놀랄 정도 사실. 후배 같아. 이런 공연을 통해서 이제 레게 페스티벌까지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. 제 지한 씨. 네. 이렇게 하하 씨나 마른 치르고 송창희 씨 같은 분들이 TV에서 활발하게 하는 거 보면 네. 어때요? 그런 상상을 하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.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 같이 네. 이렇게 나와서 뭘 했을 때 너무 그 그림만 생각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. 그림만 생각해도 네, 그렇게 그걸 하고 있을 예를 들면 그 이런 거예요. 네. 술 먹다가 네.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네. 야 너가 이제 뭐 연애 뭐 연기 대상 때 네. 나무조연상 네. 네. 후보가 촥촥 지나가서 얘가 됐어. 네. 네가 그때 수상 소감을 어떻게 할 거냐. 네. 그래서 생각해 본 적 있어? 어 있어. 그럼 해봐. 그러면 장난으로 하다가 네. 진지해지는 거 있잖아. 지금 한번 해보죠. 지금 한 다음에 더 웃긴 거는 펑펑 울어요. 정말. 다음에 지금 한번 해보죠. 지금. 자. 아니 진짜 되게 감동적이고. 개지현 씨가. 아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뭐 영화 시사회장에서 무대 인사하는 게 빠르지 않겠냐. 아 맞아. 근데 분명히 친구들 그 앞에 다 앉아 있을 거고 저의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. 근데 말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. 그때 동훈이랑 얘기하면서 나 근데 나 진짜 말 못할 것 같다. 만약 무대 인사 눈물이 날 것 같대. 진짜 나요. 얘가 워낙 동생을 많이 해서 얘 처음 공연할 때 저희가 다 같이 갔었어요. 친구들이 쫙 앉아 있는데 얘가 이제 공연이 뭐였어요? 강철왕이라는 강철왕. 예. 우리 보고 딱 얘가 약간 친구들 오니까 힘을 더 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. 우리 친구들끼리 진짜 손잡고 봤거든요. 되게 잔인하다. 앞에서 보고 있는데. 누구 봤어 이러고. 그치? 그런 친구들 있어요. 맨 앞자리. 못됐어. 그리고 나서 장난기가 있어. 아, 이게 장난기기보다는 아, 장난으로 덮은 건데 사실은 되게 응원한 거죠. 그래서 대기실 가서 그 팜플렛에 사인을 네, 받았어요. 처음에 쑥스러워하더니 되게 멋있게 하더라고요. 근데 그런 것도 너무 감동적인데 이 아이가 진짜 우리가 얘기한 대로 무대 인사라든지 뭐 조연상이라든지 레드카펫 받는 순간 정말 친구들은 막 우와 만약에 막 만약에 무슨 상이 됐든 상 받았어요. 네. 그 소감을 말하면 뭐 말할 것 같으세요? 그 생각할 때마다 좀 목이 메이는데 근데 참 너무 고마운 사람들 주변에 많아서 다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이름 부르면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은 그럴 것 같아요. 땡큐라고. 네. 땡큐 어머니 얘기 무조건 할 거고. 네. 동생 관계 어떻습니까? 희망이 좀 보입니까? 한 6년 하니까 나도 좀 이렇게 잘 되겠다라는 희망이 보여요? 그런 희망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좋아서요.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대에 설 수 있고. 우리 사랑 쉬식을까 두렵소. 이 변태들이 나를 가지고도. 지금 얘 얘기 들으면요, 진짜 엉엉 울어요. 진짜 엄마 찾아서 한 말리보다 더 슬퍼요. 예.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이거 성공하면 꼭 계지현이 토크쇼에서 아니면 땡큐에서 이름도 절대 네. 잊어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 배우 꿈나무에게 박수를 한번 그럴까요? 그럼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저랑 괴드씬 한번 해요. 잘하죠, 괴드씬.
아, 저는 배역이 따로 있어요. 배드 씨는. 몸이 굉장히 예쁘신 분이거든요.